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엘프와 함께하는 전국 노래교실 진행자 박근수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전지현 인사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아주 잘생기고 멋있고 음악의 대선배님이 오셨습니다. 엄청난 선배님이죠. 그렇죠. 아, 이분의 노래 갈색머리 염색하고 왔잖아요. 운명같은 연이라는 곡으로 네. 너무나 유명한 가수죠. 네. 바로 조규철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자, 선배님 인사 한번 올려주시죠. 아, 안녕하세요. 전국노래교실의 신곡 따라 배우기가 굉장히 오래된 걸로 아는데 오늘 드디어 매일매일 졸라갖고 오늘 출연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많은 시청 또 많이 응원해 주세요.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야, 노래하는 사람들이면 한 번 정도 우리 조규철 그 선배님한테 네. 갔을 건데 네. 심사 보면서 떨어진 분들이 많을 건데 떨어진 분들한테 원망 많이 듣지 않았어요? 아, 저를 왼수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음악을 연주를 아무리 잘해주고 심사를 잘 봐도 떨어지는 분들은 어쩔 수 없잖아요. 저도 요거 더 먹은 적 많은데 자기 실력이 딸려서 요거 더 먹는 분들이 있는데 심사 보다 보면 별의별 분들이 다 계시죠? 아, 많죠. 근데 이제 아무래도 연령대가 높은 분들은 얼마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분들 위주로 많이 입상시켜주고 그러시더라고요. 예, 예. 또 인정이 있으신가요? 배려 차원에서. 아, 배려. 예. 너무 왜냐면 아마추어 되니까 아. 무슨 뭐 프로 가수 뽑으면 그렇죠. 예, 이제 그럴 텐데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그 조규철 선배님은 그 운명 같은 여인으로 많은 분들이 사랑을 주셨고 지금 끝까지라는 노래가 완전 나왔죠? 예예 예, 끝까지 요즘 하고 있습니다. 이 노래는 언제 발표하셨나요? 아, 이게 저 작년하고요 재작년하고 일단요 대중이 네. 모르는 노래는 그렇죠. 이제 들으면 무조건 신곡이요. 아, 전국 노래교실에 네. 여기 배우기 따라가면 신곡입니다. 그렇죠. 네. 올 봄 학기에 예. 우리 조규철 선배님의 끝까지를 한번 아. 선곡을 해주셔서 가르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들어보시죠. 끝까지 우리는 끝까지 가야 돼. 조규철님의 끝까지. 에이. 끝까지 갑시다. 이렇게 말했지 쓰라
가지지 말자고 용기를 내자고 당신 하나 믿고 산다고 그런 당신이 내 옆에 숨쉬고 있어서 하늘도 다른 나는 든든해 나는 행복해 당신 있어 나는 행복해 역시 관록 있는 가수는 틀리네요 역시 79년도부터 기분과 트리퍼스라는 그룹으로부터 네. 시작해서 엄청나게 야 이거 뭐 역사 속의 인물을 만나는 줄 알았잖아요. 그렇죠. 워낙 방송 활동을 많이 하셨고 지금도 네. 활동 많이 하시는데 이 신곡이 참 좋네요. 보니까 가사 내용이. 아 예, 그 이제 사랑하는 사람을 네. 오래 이렇게 끝까지 가는 그런 내용이에요. 가다가 예. 중간에 이혼한 사람이 많아. 예, 또 저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예. 야, 앞으로 신랑 신부 사랑하겠냐 이렇게 놓고서 중간에 끝까지 안 가는 사람들이 참 많아. 아니 지금 여기서는 헤어짐의 끝까지 못 가는 원망이 아니라요. 네. 정말 매일매일이 당신의 그 사랑과 예. 많은 부분이 공기처럼. 그렇죠. 가장 중요한 예. 게 바로 공기거든요. 예. 공기가 없는 순간은 모든 게 끝이에요. 돈보다 더 중요한 건 사람인데 사람을 잃어도 돈을 찾으려고 하니까 사람들하고 자꾸 헤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좋은 예. 말씀해 주시네. 사람을 잃는다. 돈 때문에. 돈 때문에. 돈을 돈을 찾으러 끝까지 가자 해 놓고서 돈 관계가 딱 되잖아요. 얼마 전에 뉴스 나왔잖아요. 로또 맞으면 내가 너한테 예. 2억 맞으면 너한테 1억 주겠다 했는데 맞으니까 안 준 거예요. 그런 경우가 들어 있죠. 소송까지 가는 그러니까 소송까지 갔는데 결론은 예. 재판에서 나왔어요. 말을 했어도 그 주택 보건이 맞았으니까 지불을 해라. 그리고 주라고 해갖고 판결 나왔어요. 저번에 저 로또 주신 거 안 맞던데. 맞춰야지. 이게 중계 기르기. 아니 그게 이 주택 아 그 로또 복권 같은 거 당첨된 사람의 그 생활력을 보면은요 그렇게 행복하지 않아요. 행복하지 않아요. 정말이에요. 돈이 그렇게 많은데 금방 없어지더라고요. 없어지고 저는 정말 가까운 제 지인이 네. 그런 로또 복권과 같이 엄청난 그 돈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네. 잠시 잠깐에 그러니까 물욕으로 행복한 순간이 있었는데 기계 보니까 점점 이것 때문에 정신 상태가 안 돼서 끝까지 못 가서 그래. 끝까지 자, 가야 돼. 끝까지. 적당히 있어야 돼요. 저는 솔직히 좀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네. 저는 뭐 전문 가수도 아니고 그냥 일반 예술하는 사람으로서 이 또 가수들의 얼굴을 다 알 수가 없어. 특히 텔레비 시청을 많이 안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노래를 듣고 아, 그 가수가 오시는구나 하면서 솔직히 그러셨구나. 얼굴 얼른 기억 못하는 거에 대한 죄송함도 있지만 실은 가수는 그 노래로서가 노래가 간판이 되고 승부인데 그만큼 뒤에서는 이 노래가 이만큼 반열까지 오를 때 엄청난 활동 분명히 하신 거거든요. 지금 전 방송 연주도 활동하시고 또 페이스 방송도 혼자 하시고 그래서요. 저하고 글 같은 것도 자주 받고 올라가고 그러는데 너무 기대돼요. 우리 조규초 선배님은 그 연주까지 직접 하시면서 노래 부르시고 가르치기도 해요. 아. 네, 좀 이제 제가 원래 보컬 그룹 네. 출신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키보드 했는데 그거 하다 보다가 이제 뭐 결정적으로 2000년도에 솔로 음반을 낼 계기가 돼가지고 네. 그 작곡가 이효섭 선생한테 곡 받아서 그렇게 이제 솔로 앨범 하기 시작했어요. 예. 2000년도에 시작했어요. 그렇죠. 예. 근데 이 끝까지라는 노래를 전국에 있는 선생님들이 가르치려면 예. 어떻게 티칭을 해서 가르쳐야 될지 네. 한번 설명해 주세요. 그 이제 물론 여기 훌륭하신 박근혜 선생님 저는. 대한민국의 최고의 강사시죠. 예. 개그맨도 하시고 말하니까 개그맨도 하시고 가수도 하고 헛소리도 하고 실력 있으신 분인데 네. 끝까지는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저 유명하신 작곡가 박현진 선생님 곡인데 네. 빠른 노래니까 네. 길게 안 하고 이렇게 좀 끊어서 네, 빠른 노래 경쾌하니까 끝까지 이 세상 끝까지 당신을 꼭 안아줄 거야 이렇게 좀 짧게 가면 더 리듬감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단음으로 가라. 네네. 예, 예. 그 요즘에는 노래실에서 가르치다 보면 오늘도 수업을 오전 오후 했지만 제가 늘 얘기하는 게 그거거든요. 그 마디에서 끝나야 되는데
다음 노무가 계속 그러니까 아모르 파티라든가 요즘에 언니 멋져 뭐 장윤정이 옆집 여자 옆집 남자 이런 노래들을 따라하기가 그 전부 다 스타가 잘라서 가야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노래도 조금 이렇게 스타카도로 잘라서 쫙쫙 가야 되는데 나이 드시면 이게 잘한데 회원분들은 참 좋아할 거야. 왜냐면 그렇지. 계속 출연다라면은 네. 그러다가 이제 숨만 주니까 큰일 나는 그렇지. 아. 맞아요. 제가 들으면서도 어른들이 이렇게 숨 한 번씩 쉬었다 부르고 참 편한 곡이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그런 것 같아요. 노래를 찌익찌익 늘어나게만 자르는 걸로 아셔서 맞아요. 예, 그게 듣는 사람은 약간 지루할 수 있거든요. 아, 예. 예. 이미 그러니까, 거기서 헤매니까 예. 빠른 노래는 꼬리를 좀 싹 잘라가지고 그리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 것처럼 네. 봄하고 여름하고 가을하고 겨울을 느낌을 팍팍 나눠줘야 되는데 예. 봄을 끝까지 가는 사람 있고 뭐 여름을 끝까지 가는 그렇죠. 사람 그런 사람이 있어요 보면 그러면 이 노래는 이렇게 되도록이면 단음으로 예. 간결하게 예. 잘라서 끝까지, 불러라 끝까지 끝까지 예. 그렇게 하면서 이제 앞부분은 조금 이렇게 그 사랑을 나누는 대목이니까 네. 좀 볼륨을 좀 약간 100이라면 한 60 정도로 가다가 예. 이제 중간 정도에 이렇게 그 가사 부분이 어떻게 되죠? 끝까지 속삭이. 이 세상 끝까지 당신을 꼭 안아줄 거야. 아, 그렇지. 예. 꼭 안는데 막 너무 당신을 꼭 사납게 하면은 도망갈 것 같아요. 꼭 알아. 이렇게 그냥 속삭여도 그냥 좋겠네요. 예, 그냥? 예, 좋죠. 그렇죠. 예. 가뿐하게. 예. 근데 좀 이렇게 그 느린 노래는 네. 슬로우 노래는 좀 길게 가 음을 길게 가고 네. 또 빠른 노래는 짧게 짧게 해서 리듬감에 맞게 해주시고 그걸 구별을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네. 느린 노래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네. 빠른 노래를 못 쫓아가시고 그게 빠른 노래 하시는 분들은 또 느린 노래를 감정을 못 넣는 네.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오늘 너무 좋은 말씀을 했습니다. 끝까지 들어봅시다. 끝까지 한번 더 들어봅시다. 끝까지 이 세상 끝까지 당신을 꼭 안아줄 거야 내 넓은 가슴 파여도 당신에게 내 마음을 다 쏟아볼 거야 세상이란 벽 앞에 부딪힐 때마다 당신은 이렇게 말했지 쓰러지지 말자고 용기를 내자고 당신 하나는 믿고 산다고 그럼 당신이 내 옆에 숨쉬고 있어서 나는 든든해 당신 있어 나는 행복해 이야 끝에 가사말 좋다 당신 있어? 나는 행복해 나는 행복해 우리 전지현 교수님 있어서 나는 행복해 어 참 아니 뭐 커플티 입으셨어요 오늘이요? 아 저희가 이제 엘프 예. 방송 엘프 홈페이지에 유튜브 예. 방송으로 나가기 때문에 예. 그냥 의상을 입는 것보다 이렇게 입으면 예. 더 사람들이 잘 눈에 띄지 않을까? 어, 훨씬 더 그렇죠. 이렇게 좀 분위기 있고요. 네. 귀여워요. 감사합니다. 예. 그런데요, 예. 뭐든지 그 현실을 꾸미지 말아요. 정직하게 매주 옷 갈아입는 게 장난이 아닌 거라. 그러니까 우리 그냥 아예 마르고 닳도록 이걸 입고 냄새나면 페브리즈 뿌려서 베란다에 걸어놓고 그래서 유니폼을 입자 한규. 아 그것도 예 그렇지만 훨씬 더 이게 감사합니다. 예 프로가 네. 더 사는 것 같아요. 이제 저희 이제 뭐 선배님도 마찬가지고 우리 전 교수님도 저도 마찬가지만 다른 행사를 가면 전부 다 우리가 화려한 의상을 입잖아요. 예. 그걸 입고 여기서 방송까지 또 거기서도 현장에서 하는데 또 방송하는 데까지 그걸 입는 것보다 캐주얼복으로 편안하게 하는 게 좋겠다. 너무 잘하셨네요. 그래서 이제 그냥 예. 하게 됐어요. 지금 전국에 계시는 그 색소폰 동아리 팀들이라든가 노래 강사님들이 저희 엘프 방송에 들어오셔서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실 텐데 선생님들한테 노래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을 한 세네 가지 정도만 이렇게 알려주시면 좋을 네. 것 같아요. 아 예. 우선은 뭐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전문가시잖아요. 아 전문 준 전문가입니다. 예.
우선 무슨 노래를 배운다 그러면 그 원래 부른 가수 노래를 많이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왜냐하면 그 가수 원본을 안 듣고 내 나름대로 하면 네. 좀 다듬어지기가 시간도 걸리고 왜냐하면 음반 낸 사람은 많이 연습해서 다듬어서 그렇죠. 나왔기 때문에 그렇죠. 원본을 충분히 듣고 그거를 따라서 부르시고 또 보고 듣고 부르고 이렇게 삼위일체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악보 보고 또 노래하는 가수 노래 듣고 내가 부르고 이렇게 삼위일체가 돼야지 악보 안 보고 노래 부르면 그 정확한 음계를 네, 모르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악보 보시고 근데 그런 사람 있어요. 네. 그 자기는 노래 부르지도 못하면서 너 거기 틀렸어 말했어 이런 사람 있어요. 처음에 발달된 거예요. 어쨌든 지금 우리 조규철 가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네. 가이드를 잘 가지고 그렇죠. 있어라 이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노래 부른 사람이 네. 노래를 네. 잘 들으라는 두 번째는 예. 두 번째는 악보를 보시고 악보를 보시라. 네. 그래 어떤 사람 악보 볼 줄 몰라 그냥 듣고만 네. 막 불러도 돼. 근데 악보 볼 줄 몰라도 그래도 이게 올라가고 내리면서 그렇지. 아, 맞아요. 그런 맞아요. 것만 네. 아 계단이 올라갔다 10층이다 7층이다 2층이다 이게 잘못 하면 결국에 헛딛는 건 헛딛는 건 노래가 미끄러지든지 그렇지. 아니면은 네. 또 허공 어떠든 이런 거 그게 관리가. 맞는 그게 악보 보는 거지 뭐예요. 그렇죠. 맞아요. 높낮이. 올라가면 나도 올라가고 어렵지 않아요. 네. 아, 네. 세 번째 세 번째 아, 세 번째는 생각을 못 했는데요. 하여튼 세 번째는요. 열심히 꾸준히 하시는 꾸준히. 거. 꾸준히 예. 하다가 말어. 많이 진짜. 안 하시더라도 매일매일. 매일매일 만 시간의 법칙. 그럼요. 네. 그게 훨씬 더 그리고 애호시라는 게 이제 뭐 저도 많은 곡을 못 외우지만 무슨 노래를 배우신다면 그 노래 가사를 애워서 부르세요. 왜냐면 그래야. 자막 지나가는 거 보면 내 게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애워서 부르시고 또 악보 보고 많이 듣고 그러십니다. 네. 많이 보고 많이 듣고 많이 불러라. 네. 그게 최고의 방법이다. 그러시면서 끝까지도 부르시고 이렇게 끝까지 그치. 끝까지 하세요. 끝까지. 지금 많은 분들이요. 네. 운명 같은 여인을 듣고 싶다고 하는데요. 네. 자 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갈색 머리가 너무나 잘 어울려 그런 여인을 만난 건 행운이었어. 밤늦은 카페 달콤한 음악 속에서 사랑을 나눠 마셨다. 하늘이 허락한 우리의 사랑이라면 질투 따윈 두렵지 않아. 때로는 서로의 양보가 필요한 후에 사랑은 그때 완성되니까 먼 날 돌아보며 우리들의 선택을 후회할 수는 없어. 사랑하고 미워하며 깊어가는 그 정의 인생을 누굴 만나 사랑해도 지금처럼 행복할까 운명 같은 여인 사랑을 그대 가슴에 글쎈 입술이 촉촉히 젖은 입술로 너무나 아름다웠어. 밤 깊은 거리 희미한 불빛 속에서 사랑을 태워 마셨다. 하늘이 허락한 우리의 사랑이라면 질투 따윈 나는 두렵지 않아. 행복할까 운명 같은 여인 사랑.
지금 뭐 박수 치고 응원해 주시고 역시 조규철이다 하고 막 응원의 메시지가 오는데 이 노래 사랑받으신 지가 꽤 오래됐죠? 아, 예, 조금 오래됐어요. 강산이 두 번 정도 바뀐 것 같은데. 와. 나는 국민 가요예요. 그렇죠. 굉장히 어릴 때도 이 노래를 기억을 하니까. 그리고 방송에 이 노래가 참 많이 나왔어요. 예. 그죠? 막 이렇게 노래자랑 그 노래 대회 그래서 선곡이 많이 돼서 저는 모르는데 제 노래를 많이 아시더라고요. 아. 고맙습니다. 아니, 이 멜로디가 은근 쉽진 않아. 왜냐면 나는 두렵지 않아 그 부분을요. 제가 오늘 새삼 들으면서 나는 두렵 이게 있더라고요. 지금 그냥 나는 두렵지 않아 이렇게 띄어쓰기처럼 글처럼 읽어줄 네. 줄 알았는데 오늘 옆에서 이렇게 들으면서 아, 그 부분 연습하셨겠구나. 공부를 해야지만 부를 수 있는 노래구나 네. 생각을 조금 했어요. 조금 그렇죠. 차수가 많아서 좀 바쁘고 네네, 그렇죠. 면이 네. 예. 근데 리듬에 맞춰서 하시면 더 흥겨울 수 있거든요. 네. 또 예.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나도 가수하고 싶다 하는 분들에게 예. 선배로서 어떤 조언을 주신다면 어떤 조언을 주시고 싶어요? 아, 우선 정신 부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다가 우여곡절이 많거든요. 거기서 포기하시고 좌절하지 말고 아, 노래를 하고 싶다 그러면 멀리 보시면 끝까지. 그럼 끝까지 멀리 보시면 마음 편하게 장기전을 펼칠 수가 있는데 단시간에 끝나질 않거든요. 뭐 운이 좋아서 히트가 되겠지만 그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노래를 예술을 할 때는 예술로 해야 되는데 그걸 장사를 하니까 네. 뭔데요. 그렇죠. 제일 중요한 건 지금 그 주위 분들이 존경하지 못하는 이유가 남이 한다고 해서 그냥 생각 없이 돈 갖고 달려드니까 그게 다 거지가 그러니까 되는 거야. 뭔가 이렇게 스타에 대한 그런 뜬구름잡기 때문에 네. 여러분 그렇죠. 그냥 끝까지 초지일과 끝까지 네. 이것만 한 우물만 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오래오래 하는 목표로 멀리 보시고 잠깐 앞에 보이시는 거 하지 말고 멀리 보시면 마음도 편하고 아니 그리고요 주위에 네, 그런 얘기 참 많이 들었어요. 작곡가분들이 그냥 곡 준다고 했다고 저한테 해야 되냐고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네. 곡은 그냥 준다 할지라도 재료비는 돈을 본인이 내야 할 거 아니에요. 사람들 그렇죠. 착각하는 건 그냥 준다 그래도 그냥 받으려고 하는 그 거짓성. 네. 그러니까 그 생각이 잘못된 거예요. 아니, 최소한 네가 이렇게 내 마음 나를 위한 마음의 준비를 했다면 내놓을 정도 그 정도 생각하고 상대방이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곡도 거기지만 이제 그 곡을 편곡을 해야 반주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받는 네. 분은 그냥 해준다니까 다 밥상 차려갖고 젓가락만 갖고 나는 줄 알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박 선생님 그럼 노래도 불러주세요. 그럼요. 야 노래까지. 자 우리 조규철님 노래 하나 더 들어볼까요? 지금 뭐 노래를 지금 다 원하셔서 지금 그 우리 조규철 가수님의 매니아들이 제일 좋아하는 노래가 불러지지 않은 노래가 하나가 있어요. 네. 퇴근길에서라는 노래인데 네, 퇴근길에 야, 이 노래 퇴근길에서 이 시간에 퇴근 네. 퇴근 시간인데 제 데뷔곡이에요. 처음에 이 노래 했는데 조금 얼마 못하고 퇴근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출근하셔야죠. 저는 너무 좋은데 가사도 네. 좋고 좋은데 가슴이 아파요. 퇴근길에 저는 신곡 끝까지에 이어서 데뷔곡이었던 퇴근길이라는 노래도 한번 여러분들 감상하시고 잘 기억해 두셨다가 또 많이 홍보해 주시죠. 퇴근길에 네. 퇴근길인데 여러분들 집에 가서 따뜻하게 밥 한 그릇 드시고 우리 조규철님 끝까지 한번 노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설같이 아는 인생 한치 앞도 알지 못하고
노래도 한 곡 어떤가. 와, 좋아요. 가수 조길철님의 태극기라는 노래를 함께 듣고 계십니다. 영화같이 아는 세상, 소설같이 아는 인생, 한 치앞도 알지 못하고 앞만 보고 살아온 우리. 여보게 친구, 퇴근길에 만나서 모처럼 무거운 짐 다 내려놓고 술이나 한잔 어떤가. 노래도 한 곡 어떤가. 자, 퇴근길에는 이 노래를 애국가처럼 부르면서 가는 걸로. 그렇죠. 퇴근길에 그동안에 일하냐고 고생 많이 했으니까 술이나 한잔하고 노래 한 곡 하고 그러면서 스트레스 풀고 그리고 그렇지. 집에 가자. 네, 그런 가사 내용이고 너무 좋네요. 보니까 고맙습니다. 들어주셔서. 예. 자, 많은 분들이 지금 그 응원의 글을 올라오는데 앞으로 꿈이 있다면 네. 한 말씀 해주시라고 얘기하는데. 아, 좀 이렇게 열심히 더 노력해서요 많은 네. 분들한테 좀 알려줬으면 좋겠고 요즘 네. 제가 1인 방송 하거든요. 그렇죠. 1인 방송에서 조규철 실시간 이렇게 그 유튜브에 나오면 구독 좀 한 번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이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그렇죠. 아. 구독자가 많고 그다음에 그 뭐랄까 회수가 많으면 네. 또 이게 수입이 짭짤함에 갖고서 아주 좋아요. 유튜브 수입은 방송이 수입은 문제가 아니라 네. 그만큼 많이 조규철한 가수가 노출이 되면서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찾게 되고 그 또 노래를 사랑하게 되고. 근데 그 네. 지금 선배님이 그 페이스북 방송 하시면서 한 시간 동안 넘게 하시죠? 한 시간 한 반 30분 정도. 한 시간 30분 정도. 한 시간 30분 동안 하시는데 네. 쉽지 않은데. 장르가 막 여러 장르, 발라드 했다, 트로트 했다, 했다. 뭐 또 댄스도 부르셨다. 네. 그리고 또 아, 중간에 말도 하셨다. 하시면서? 혼자 네. 나가세요, 혼자 연주하시면서. 그 장르를 다 넘나드시는 거예요? 쉽지 않은데. 흠집 투성이에요. 그거 다 그냥 네. 다 기억하시고 하세요, 연주하시면서. 그래서 인기가 너무 좋으시고 지금 많은 분들이 보시죠. 그 아직은 많이 확산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열심히 해서 여러분들 많이 좀 호응해 주시고 조규철 또, 팬이 예. 이제 늘겠죠. 고맙습니다. 예. 그렇죠. 저 여러분들 전 오늘 이렇게 짧은 시간 같이 해줬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조규철 가수님의 끝까지라는 노래 봄학기에 선곡해서 또 가르쳐 주시면 우리 네. 조규철 가수님께서 방송 활동하면서 여러분 교실에 찾아가서 또 열심히 불러드리고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끝까지 그러면 팍! 밀어주세요. 한번 하겠습니다. 끝까지! 팍! 팍! 밀어주세요! 밀어주세요. 밀어줘, 제발.